안녕하십니까. 수면과 건강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요거 비강 확장기, 이름이 O2 악셀이죠. 이 O2 악셀이란 의미, 산소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한다 해서 O2 악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O2 악셀 비강 확장기의 원리는 코 안에 착용을 해서 비강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공기가 잘 들어가겠죠? 공기가 잘 들어가면 숨을 세게 쉬지 않아도 숨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코골이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O2 악셀에는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빠지지 않게 해놨습니다. 비강 확장기의 제일 큰 문제들이 잘 빠지는 거거든요. 코 안에 잘 붙어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유지부, 이게 이 안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빼기 전에는 스르륵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코 안은 아주 예민한 부드러운 점막이기 때문에 자극이 세면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운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돌기들이 있어서 이 돌기가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하루 밤새 계속 어떤 특정 부분을 누르고 있다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혈액순환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이런 돌기까지도 만들어뒀습니다. 셋째, 셀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 사이즈에 따라서 미디움, 스몰, 엑스스몰 이렇게 톡톡톡 자를 수 있는데요. 잘라서 쓰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면 코 안에 들어가서 적당한 탄력으로 코를 들어줍니다. 네 번째, 삶아서 소독을 해도 안전한 소재. 어떤 제품들은 삶으면 아주 흐느적거리는, 흐물흐물 녹아버린 그런 재질을 가지고 만든 비강 확장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런 열변형에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사용법과 조절법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각형인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예각입니다. 이 튀어나온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방향을 이렇게 잡고 코에다가,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걸어줍니다. 잘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 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꺾어요. 꺾은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코 안에다가 쑥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코 안에서 동그랗게 펴지죠? 그리고 뺄 때는 어떻게 빼는가? 그냥 잡고 쑥 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케이스에다가 잘 씻어서 여기다가 짠 하고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절 방법입니다. 자, 준비물은 이 가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표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라지잖아요. 그럼 이 눈금은 미디움이고 여기 눈금은 스몰이겠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될 경우에는 여기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이 부드러운 실리콘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오래 날카로운 부분이 누르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을 부드럽게 좀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O2 악셀을 이제 잘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잤습니다. 자,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죠? 보통 이제 옆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밤새 뭐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